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J 체크메이트로 갑니다. 회색 정원 저랑 플레이 계속해서 찍고 있습니다. 발음이 좀 위험하지만 네, 어찌어찌 계속하고 있네요. 네, 저번 파트에서 말이죠. 이제 요사바이어 일행이 네, 뭐라고 해야 될까? 습격을 당해서 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납치되어 있는 상태라 가지고 이제 DRA 시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 있다. 어머, 애투잖아. 꽤 드문걸? 목 나갔어요? 그런가? 아, DRO, 실한. 응? 그래? 나도 가끔은 바다를 보고 싶어서. 일러스트는 되게 귀엽네요. 하늘과 바다가 예쁘네. 그렇네. DRO. 너는 천사를 좋아하니? 에? 딱히 싫어하진 않는데. 그래? 다행이다. 시라는 악마를 좋아하니? 끄덕끄덕. 후후. 다행이야. 응? 너희들은 이야기로만 들었겠지만 옛날에 이 하늘과 바다는 이렇게 예쁘진 않았어. 응, 수업에서 들었어. 그게 천사와 악마, 에티와 크칼프가 사이가 나빴을 적이지. 그때는 꽤 심하게 싸웠다는데. 응. 그게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사이가 좋아졌는지가 궁금한데. 정말 좋은 세계가 됐다고 생각해. 뭐 여러가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었지만. 어디든 똑같은 거야. 싸움은 한쪽이 사죄하지 않는 이상, 사죄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거지. 아니, 고작 싸움이라고 할 만큼 가벼운 수준이 아니었지만 전쟁이었죠, 거의. 그래도 똑같은 거잖아. 그렇네. 그러고 보니 응?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하던데. 아, 나랑 크칼프? 그렇네. 다른 지배자들 입장에선 난 이단자라고 봐야 할지도. 역시 그렇게 되는 거야? 응, 아마도. 뭐 여러가지 생각해봤는데 나 혼자서 권력을 행사하는 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렇네. 그런 이유로 서로를 증오했는지 그런 것조차 잊어버린 서로를 상처 입힌다니 웃기도 않지. 그들은 전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사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거기에 있는 건 그저 어리석은 자들. 옛날에 나는 정말로 어리석었어. 네, 시에라는 꽤 마음에 드는 캐릭터예요. 이 바다를 볼 때마다 떠올려. 잊을 수 없는, 잊어버려선 안 되는. 없던 일로 해선 안 되는 일이. 서근서근. 응, 그렇네. 응? 시에라니, 그래도 난 애취를 정말로 좋아해 라고 했어. 흐흐. 고마워. 나도 모두를 정말 좋아해. 천사도 악마도, 물론 크칼프도. 크칼프랑 결혼하지 왜 그래요? 아, 그래. 내가 크칼프랑 화해하게 된 계기는 워다즈 덕분이야. 에, 그랬구나. 응. 그의 어떤 한마디로 눈을 떴다고 해야 될까? 뭐, 여러가지 있었어. 에. 그러고 보니 그는 찾았어? 아니, 아직 못 찾았어.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정말 걱정이야. 마음이 답답해. 저기, 역시 이전에 그 불꽃의 악마들이랑 연관이 있는 거야? 아마 그럴지도 몰라. 이 세계 사람들의 짓이 아닐까 하고는 생각하는데. 누구의 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워다즈는 꼭 찾아낼 거야. 그리고 상대가 누구더라도 나는 이 세계만은 꼭 지켜낼 거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뭐 쉐라는 쉐란 나름대로 힘내고 있다는 그런 거겠네요. 도대체 뒤쪽에선 뭘... 말은 잘하네.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본 적 없는 주제. 누구야? 누구든 상관없잖아.
요즘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원인은 너였나 보네. 얘가 보스인가? 응? 근데 보스라고 치기에는 좀 비주얼이 살짝 지금 당장 이 세계에서 나가. 그럴 순 없지. 나한테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니? 너랑 맞설 수 있을 만큼의 힘은 아직 안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목적은 네가 아니야. 무슨 목적이야? 뭐든 상관없잖아. 기어오르지 마. 지금 당장 안 떠나면 친구를 죽게 만들고 싶진 않지? 아, 뭐지? 선전포고하러 온 건가? 손가락 하나 못댈줄 알아. 아니 아니, 거기 있는 꼬맹이들 말고 그안 뗏긴 천사 말이야. 얘가 그 워다즈를 때린 개 같은데? 때린이라기보다는 어쩔래? 너무 착하다 못해 멍청한 지배자씨. 비겁한 놈. 그거 고맙네. 얘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디아로, 시란. 지금 바로 도망쳐서 크칼퍼에게. 어이쿠. 너는 당분간 얌전히 있어줬으면 하거든. 에치유. 시란 이쪽이야. 멈춰. 꺄악. 하, 도망갔나. 뭐 됐어. 아,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에튜? 빨리 부인 데리러 가요, 클프씨. 세계는 서서히 미쳐가기 시작한다. 오른쪽에 신칠릭 같은데? 우리들 차례는 좀더 있다가. 신칠릭 맞긴 맞는 것 같네. 쟤들은 또 뭐지? 그나저나 캐릭터 되게 많이 나오긴 하네요. 아, 그랬었지. 캐릭터들이 참 많이 나오긴 해. 응? 나 어렸을 적에 어느 날 하늘을 알고 있었어. 그러다가 조금 실패해버려서 떨어져 버렸어. 뿔이 부러졌어.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나는 걸 싫어했구나. 그 이후로 나는 하늘을 나는 게 무서워졌어. 네, 캐릭터가 많은 게 목이 나가는 이유 같기도 하네요. 어이, 사파. 요사파. 요사파이어. 후앗. 아, 갇혔네. 아! 일어났구나. 다친 데는 없어? 아야야. 혹이 생겼어. 그것보다 여기 어디? 모르겠어. 모개코캐슬에 나올 것 같은 감옥이네요. 감옥. 여기 와서 이제 이쪽인가? 중얼중얼. 아, 언니. 그거 내 투구벌레. 니는 왜 이렇게 자고 있어? 무서워. 죽고 싶지 않아. 아, 마카로나는 항상 이런 식이구나. 다들 무사한 것 같아서 다행이지만 여기 감옥이겠지. 우리가 왜 이런 곳에, 아, 누가 벼랑에서 밀어가지고. 그리고 네, 모기코캐슬 제작자분이 만드신 건 알고 있어요. 아, 어쩌지? 이제 틀렸어요. 아까 그 악마들한테 먹혀버릴 거예요. 아, 진짜 먹어버릴지도요. 응? 누구지? 아, 선글라스구나. 아, 아까 그 선글라스! 먹는다고? 이 변태 자식! 아니, 아니, 제가 아니라
포에미시가 그럴 겁니다요. 아까 같이 있던 빨간 여자애. 원래 여기서 당신들을 죽일 예정이었는데 포에미시가 다음에 같이 놀고 싶다고 해서 말이지요. 놀아? 노는 건 좋아하는데. 노는 거라고 해도 가지고 논 다음엔 전부 먹어버릴 테지만. 뭐라구? 꺄 싫어 죽이지 마요. 마코로나 시끄러. 어? 그것보다 여기 어디야? 에? 우리들의 마계입니다만. 마계? 뭐야 그게? 간단히 말하자면 악마들이 사는 장소입니다요. 그러니까 그거? 이 세계로 끌려왔다는 말? 뭐 그렇게 된 거지요. 우와 이 자식 여기서 꺼내. 당신 귀엽네요. 나랑 사귀어 준다면 특별히 꺼내줄 수도 있다고요. 하? 바보 아니야? 하 무리 완전 무리. 그것보다 난 이미 프로젝장이랑 사귀고 있거든요. 응응? 아 그렇구나. 다시 노지 마시지. 특히 당신 같은 선글라스는 완전 칠색이거든. 흥 잠꼬대는 잘 때나 하시지. 저한병 먹였어. 아, 이제 슬슬 포에미씨가 이쪽으로 오겠네요. 그럼 잘 있어요. 잠깐만. 아, 아까워라. 완전 내 취향이었는데. 아. 이런. 아. 그럴 땐 거짓말을 쳐서 나가야지. 하지만, 어쩌죠? 어떻게 해야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 일단 여기서 탈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당연히 전화는 연결 안 되겠지? 그거야 다른 세계로 와버렸으니까. 후후후. 배고프다. 로베린 되게 천하태평하네. 뭐야 다른 세계라니? 정말로 있었던 거야? 왜 여기로 와버린 거야? 나도 몰라. 후후. 나 돌아갈래. 이런 이상한 곳에선 친구도 없고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잖아. 어머, 친구람 여기 있잖아, 여기에. 아, 정말이네. 아니, 감옥 안에 있으면 의미 없고. 누가 구해주러 와주겠지. 아무래도 요사바이어 일행은 이 세계라는 곳으로 와버린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요사바이어 일행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만 할까요? 이 여자 악마들은, 이 여자가 아니고, 이 세계의 악마들의 목적은 도대체? 그리고 채팅창 보내라 여자라고 말해버렸잖아요. 이런. 아! 에이, 그냥 프로즈랑 사귄다는 건 그냥 드립으로 친 거죠.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모개코 캐슬로 따지자면 모개코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이네요. 여기에도 이 세계 악마가 있어요. 또 새로운 캐릭터야. 어디에? 나야. 나는 다른 세계에서 온 악마야. 응? 이름? 그런 건 몰라도 상관없잖아. 좋아, 그럼 지나가는 악마라고 불러. 응? 넌 누구냐라고? 그러니까 이름은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냥 지나가는 악마야. 지나가는 악마가 보통 위쪽을 보면서 자기소개를 하나요? 그래도 왠지 마음에 드는 캐릭터야. 왜 내가 이런 곳에 왔냐고? 그냥 산책이야. 한가하거든. 뭐할 일은 없, 할 일은 있지만 상관없어. 얘가 구해주나? 주인공 일행들을? 근데 왜? 뭐야 여긴? 덥고 주변이 불타오르고 여기 애들은 취향이 참 독특하네. 분명 여기 마왕은 상당히 무식한 얼간이야. 딱 봐도 그렇잖아. 어느 정도 도와주긴 할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거죠. 왜 도와주냐 그런 거죠. 자, 그럼 그 무식한 마왕님은 어디 있을까? 그 애튜를 죽이려고 했던 그 개가 마왕인가? 아니면 크칼프 말하는 건가? 어머, 저쪽에 누가 있네. 길을 물으면 분명 대답해 줄 거야. 일단 정중하게 물어봐야겠지? 역시 여자라는 건잘 모르겠다니까. 말투가 좀 이상했나? 아, 아까워라. 후, 그럼 나도 가봐야지.
잠깐 거기 있는 너. 응? 저기 너, 저기 말이야. 너 잠깐 괜찮아? 아! 뭐야, 잠깐, 길좀 묻고 싶은데. 이거, 나. 너희들의 마왕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아, 이거,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악마를 찾는 거였네. 뭘. 아, 거짓말은 좋지 않거든. 와. 뭐야. 거짓말은 죽음의 지름길이야. 어머, 난 최대한 정중하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럼 안 되나 보네. 그래서, 어디에 있지? 지금 여기엔 응? 다른 곳에 저 선글라스는 뭔 죄인데 저렇게 당해. 아, 그래, 알았어. 고마워. 아, 던졌다. 이 건물은 감옥인가 하는 그거? 어머, 마계 감옥이라니, 꽤 흥미로운데. 도대체 어떤 흉악한 악마가 수감되어 있는 걸까? 모처럼이니 구경이라도 할까? 악당인재로 그렇게까지 때리나? 갑작스럽게. 에? 누구야 저거? 어? 마왕이랑 뭔가 연관이 있는 앤가? 말레비아 얘. 얘 말레비야. 잠깐만, 그러면 세이브 데이터를 여기로 재겠지? 일단 해놓고. 얘가 얼마나 셀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싸워볼까 한번? 화염박쥐 매직은 없고 어택 264의 데미지 306의 데미지 우와 얘가 동료로 들어오면 그냥 끝날 텐데 역시 그렇게 쉽게 동료로 들어오진 않겠지? 아쉽네. 어디 있는 걸까? 응? 여기서 요사파 일행을 보는 건가? 뭐야 저거? 저렇게나 고문했는데 아무것도 안 물다니. 처음엔 듣기 좋게 비명을 지르더니만, 근데 좀 심하게 한거 아니냐? 전혀 안 그렇거든. 아, 재미없어. 좀더 재밌는 반응을 보여달라니까. 뭐 됐어. 그것보다 천사를 고문하니까 나는 속이 후련하더라. 그렇지? 스트레스 풀기엔 딱 좋아. 그동안 스트레스 엄청 쌓였었잖아. 아, 엄청 쌓였지. 흔치 않은 기회야. 다음에도 묵사발 내야지. 꺄하하하. 뭐 일단 밥이나 먹으러 갈까? 오케이. 식후의 고문이 기대되는데. 꺄하하. 아, 워다진가? 저 천사라는 게? 아직 죽진 않았나 보네, 그러면. 요사파 일행들은 어디 있는 걸까? 아, 비켜봐! 비켜봐! 니네들 어차피 잡아봤자 경험치도 안 주고, 말렙이라 가지고. 천사 혼자라고 하니 워다진 것 같기도 하네요, 확실히. 일단, 아, 비켜봐봐, 너. 아, 여기다. 여! 안에 누군가 있네. 여사파! 어머, 꽤 튼튼한 자물쇠인데. 뭐, 부술 순 있지만, 에잇? 아, 역시나 말렙. 워다지씨! 어머, 어머머. 흉악한 악마는 어디에도 없고, 어째선지 천사가 있네. 감옥이란 건 원래 천사를 가둬놓는 장소였나? 아니,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어머, 설마 그런 적이 있었나? 아니, 없었어. 누구냐? 어머, 나? 지나가는 악마야.
얘는 정체가 뭐지? 지나가는 악마? 당신이야말로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야? 그것보다 상처가 꽤 심한데, 뭐야 이거? 무슨 일이 있었어? 아, 혹시 아까 복도에 있던 벌레 자식들한테 당한 거야? 불쌍하게도 괜찮은 거야? 아, 그렇구나. 당신 이쪽 세계 사람이 아니지? 아, 정말인가 보네. 그래, 역시 그 얼간이가 이상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나 보네. 넌 누구지? 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악마라니까. 안심해, 너희들의 적은 아니야. 네, 나중에 밝혀질 것 같긴 하네요. 그 얼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두진 않을 거야. 얘는 중립이면서 살짝 우리 편인 듯한 느낌인 것 같네요. 자, 그럼 당신을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줄게. 어, 마침 잘 됐어. 그쪽이라면 가본 적이 있으니까 길도 만들기 쉬워. 잠깐 기다려봐. 길이 만들어졌네. 좋아, 이걸로 오케이. 자, 들어가. 저쪽에 도착하면 누군가 주워줄 거야, 아마도. 난 여길 좀 더 구경해야 돼서 같이 가진 못해. 아, 맞다. 그에게도 안부 전해줘. 이 그라는 건 크갈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얘가 증오하는 그 놈은 아마 그 셰란이 아니고, 아, 셰란 맞구나. 셰란 일행들을 그 습격한 걔네들인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그라는 건 크갈프인 것 같죠? 요사파인가 여기? 어머, 여기도 누군가 있네. 요사파! 맞다. 응? 이제 먹히는 거구나. 어머, 여긴 뭔가 잔뜩 있네. 이번엔 정말로 흉악한 악마일려나? 아니구나. 또 천사가 있고, 정말. 이 감옥은 대체 어떻게 돼 먹은 거야? 누구냐? 어머, 기운이 넘치는 아이네. 나? 누구라도 상관없잖아. 그냥 지나가는 악마야. 아씨. 뭐야, 지나가는 악마였구나. 어이. 그럼 혹시 너희들도 그 상처 투성이 안돼 천사씨랑 같은 곳에서? 아, 안돼? 오다지씨를 알고 있어? 아, 그런 이름이구나. 응, 맞아. 아까 아래층에 있길래 원래 있던 세계로 돌려보내줬어. 뭐라고? 어? 그거 진짜야? 당신 전체가 뭐야? 정체? 괴한입니다... 랄까? 으야야! 조용히 요사파! 솔직하게 대답해! 당신 누구야? 뭐, 설명 귀찮으니까 생략하고 너희들을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줄게. 정말? 이제 드디어 원래 세계로 가는 건가? 사는 건가? 이젠 제가 자는 건 되게 익숙해졌다, 이제. 그럼 잠깐만 기다려. 응? 어라? 아이, 잠깐만요. 그거 안 만들어진다는 건 안 만들어지는 거 안 돼요. 잠깐, 뭐야? 만들어져. 왜 안 만들어져? 하, 이런. 설마 그 얼간이 그 짧은 사이에. 아, 아까 열었던 길 닫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어쩌지? 응? 아, 미안해. 뭔가 저쪽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 같아. 그럴 수가. 그래서 너희들을 원래 세계로 돌려보낼 수 없게 됐어. 왜? 어? 아차, 이제 어쩌지? 곤란하게 됐네. 지금은 방법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잠깐 나갔다 올게. 너희들은 뭐 적당히 어떻게든 해봐. 죽지 않도록 하고. 예? 그럼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나죠. 잠깐! 아. 브로즈짱, 난 뭐랄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 우연이네, 요사파.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 아니야, 배고프다. 좋아, 일단 감옥의 문은 열어준 것 같고, 밖으로 나가서 돌아갈 방법을 찾아볼래? 그래. 계속 여기 있으면 언제 괴물이 올지도 모르니까.
아, 출발하는 거야? 피크닉, 피크닉! 로벨 입장은 참, 뚜껑 열릴 것 같다. 저도요. 화이팅! 출발! 아, 이렇게 시작인 것 같네요. 이 앞으로 나가면은 딱히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녹화 시간도 꽤 적절히 됐으니까 일단 여기서 끝낼까요? 이번 파트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일단 여기는 남겨둡시다. 혹시 모르니까 여긴 남겨놓고, 네, 여기서 일단 세이브 한번 해놓고, 아, 해놨지? 네, 이번 파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파트에서 뵙시다.